안녕하세요. 저 한번 집중해서 여기 여기. 네, 다 따로 국밥이더라고요. 여기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글을 읽기 전에 수빈이에게 전합니다. 엄마의 메모입니다. 태어난 지 17일이 된 저를 제일 먼저 아는 분이 아빠입니다. 고1 17살이 17살이네요. 이제 엄마는 수빈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전합니다. 네, 그럼 저의 입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야. 나는 입양아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누구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감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는 화가 나거나 세상이 모두가 불만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는 행복하지만 그 뒤에는 숨어져 있는 어둠 속에서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비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 많은 마음들 속에 나의 마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나는 처음 2학년 때 엄마에게 입양아이라는 소식을 들으며 부모님에게 서러움이 몰려왔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이기에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나를 그렇게 보냈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것을 왜 나에게 말하는 걸까? 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꼭 안으며 너는 입양아이지만 어디까지나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야 말씀하시며 울음이 그칠 때까지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울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때 추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으며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때의 일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른 나에게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입양이라는 이 한마디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에 혼자 누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나, 부모님과 생각이 맞지 않거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간섭을 할 때나, 부모님이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울 때쯤 나는 매번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입양한 거지? 라는 말을 떠올리며 매번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런 마음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마음에는 안 좋은 생각으로 곰게 물들어갔고,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나는 서서히 분리되어 갔습니다. 이런 마음이 커져갔고, 그렇게 나는 나의 생각 자체도 대범해지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가출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은 통하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나를 위한 말들도 마음의 벽에 가로막히 채 힘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내며 학생으로서 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 말을 들으며 학교를 가는 도중에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혼자 짐을 싸고 집을 한번 둘러보며 그렇게 떠났습니다. 나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아픔,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발짝씩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가 지났을까? 부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을 이룬 사촌, 언니, 오빠, 이모, 외삼촌 등 모든 이웃들과 경찰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지? 부모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많이 혼내시겠지? 엄청 실망하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손, 발은 떨렸고 애써 괜찮은 척 해보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급하게 버스를 타고 갔지만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잡히고 나니 모든 사람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으며 그냥 너는 망했어, 너는 이제 뭐 하면서 살 거야? 라는 말들이 귓속을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부모님을 만나게 되며 부모님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냐며 어서 집에 가자 라는 말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나는 조금 당황했으며 그렇게 부모님과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패브라 랜디 앞에. 오자마자 나는 짐을 풀고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나를 불렀고 나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너가 없는 그 시간 동안 많이 울고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 힘들다는 핑계로 너를 못 챙겨준 점을 생각하며 제발 우리 딸을 찾게 해달라며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며 빌었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항상 너에게 너는 첫째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너는 다 컸으니까 알아서 잘할 수 있지. 라는 말과 동생들 좀 많이 챙겨줘. 라는 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를 위한 말들을 해준 적이 없다는 부모님의 말에 나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항상 꾸짖던 말들이 나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엄마 아빠는 무엇보다 너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 앞으로는 나가지 못해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가 입양된 게 큰 축복이며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나에게 너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라 라는 말을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검게 만들었고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나 자신을 어둠으로 끌고 데려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엄마 아빠에게 하지 못했던 말, 내 마음속에 답답했던 말들을 조금씩 조금씩 말해 나아갔습니다. 그 잠시 동안이었지만 마음의 어둠은 서서히 밝아졌고 다시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지만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끝마치고 나는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고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가로막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어린아이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을 인해 내가 한층 더 성장해 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슴 철렁한 경험을 겪은 나에게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처럼 어둠에 사로잡힌 친구들, 아이들아 잘 생각해보렴. 자기 자신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기를 위한 사람들 둘러보며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인데 그것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건 어때? 그리고 저처럼 소중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르게 이런 믿음 말고 아이에게 다가가 정말 수고했어, 힘든 건 없었니? 엄마 아빠가 더 노력할게. 엄마 아빠도 어린 너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거야. 너가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소한 말로 아이의 어둠 속 마음 속을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누구나 모르는 것이고 실수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누군가를 보며 배워가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고 지금 아빠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알게 모르게 힘들게 일하는 우리 엄마, 내가 엄마 힘들 때 옆에서 못 다독여준 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에서야 이렇게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요. 여기까지입니다.